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데몬 스쿼드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데몬 스쿼드 키우기 팀 방치형 RPG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댓글로 추천받아서 이렇게 한번 받아봤는데, 바로 한번 해봅시다. 깔깔깔, 게임 시작. 닉네임을 입력해주세요. 썩소. 된 적이 없어요. 오랜만에 썩소당 한번 해볼까? 과연? 와, 아직도 써? 썩소 당당. 아, 됐다. 와, 스토리 봐라. 야, 이 퀄리티 미쳤는데, 이거. 안 봐. 출석 체크, 보상 발급. 와, 야! 야, 이 게임 퀄리티 좋네. 잘 만들었어요, 일단. 왼쪽에 퀘스트 있고, 저거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공격력을 30을 찍으세요. 레벨업. 스쿼드 레벨을 20을 찍으세요. 스쿼드 레벨이 뭐지? 스쿼드 들어가서 레벨업. 죽어! 레벨 40 찍었습니다. 그냥 레벨업이네요. 스탯 포인트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공격력이랑 막 강화할 수가 있다. 이 게임은 캐릭터 하나만 키우는 게 아니고 3명을 키워야 되나봐요. 딱 봐도 그렇죠? 아, 아닌가? 하나만 키워도 되나? 뭔 무기가 이렇게 많아? 얘는 지금 칼 쓰는 거고. 잠깐만. 아, 메인 캐릭터가 하나 있고 다른 애들은 안 키워도 되나봐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뭔가? 무기를 소환하세요. 상점 들어가서 뽑자. 오, 이거 한번 볼까? 오, 무기를 합성하세요. 바로다가 합성. 그럼 무기를 장착을 해야겠죠? 바로다가 장착. 스쿼드 구성 들어가서 캐릭터 레벨업. 아, 근접, 원거리, 마법 요렇게 있는데, 아, 어빌리티도 있습니다. 방어구를 소환하세요. 소환하자. 아이, 깜짝이야. 방어구를 합성하세요. 장착을 또 해줘야겠죠? 아, 근데 이거 장비가 너무 많은데? 아, 뭐야! 아이, 메인 캐릭터가 무기 까지 이렇게 또 바꿔줘야 되는구나. 아이, 뭐야. 아, 근데 아주 다행인 거는 무기만 바꿔주면 돼요. 이런 뭐 장비들은 안 바꿔줘도 된다. 업적 보상 발급. 이벤트도 하네요. 이 게임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트리 오브 세이비어라는 온라인 게임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난다. 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게임. 판타지물을 방치형에 아주 잘 섞었어요. 아니, 뭐 방금 시작했는데 레벨이 163이냐? 이 게임 레벨업하기 엄청 쉽습니다. 아, 뭐야, 채팅창 있었네. 안녕하세요, 케케케. 보내게. 야, 랭킹 25,000등 하는 사람 엄청 많다, 이거. 오늘 랭커는 못하겠구만. 랭킹 한번 볼까? 뭘로 따지냐? 스테이지 랭킹밖에 없네요. 뭐야. 애들 다 죽었는데? 뭐 얘밖에 안 남았어. 잠깐만. 야, 안 되겠다. 뽑기 해야겠다. 무기 소환을 갖다가 지금 뽑기 500장이나 있거든요? 그냥 다 써버려야지. 오케이, 뽑기권 다 썼고 장착을 해줍시다. 일단 일괄 합성 싹 다 한 다음에 갑바들도 뽑아줘야 되나? 아니, 잠깐만. 지금 보니까 밑에 뭐 반지, 목걸이. 뭐야 이거. 착용할 게 되게 많네, 이 게임. 에라이, 모르겠다. 안 되겠다. 다이아 싹 다 모아가지고 뽑기나 해야겠어. 지금 너무 약해. 벌써부터 막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상점 들어가서 장비 뽑기로 다이아 씁시다. 이거 다이아 어차피 지금 엄청 많거든요. 야, 이거 진짜 다행인 게 이 장비들이 공동 장착이라서 다행이다. 무기 빼고 아주 다행이에요. 장비 어디까지 나왔나 한번 볼까나. 일괄 합성 싹 다 한 다음에 오케이, 장비 장착했고 이제 좀 버티겠지? 아주 잘 버티는군. 이 상태에서 이제 뽑기 들어가서 캐릭터를 바꿔주는 거야. 근데 지금 당장은 못해. 캐릭터 소환이랑 유물 소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다 뚫으려면은 3-10까지는 가야 돼. 와, 드디어 2-1까지 왔습니다. 황금 미믹 던전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거랑 미노타의 미궁 던전인가 봐요. 뭐야, 현질하라고? 아, 이거 대주차장 현질하는 내 돈 그냥 저기 해버리려고. 던전에 입장하세요. 바로다가 입장. 골드 얼마나 줄라나? 100마리 잡으면 끝나네요. 오케이, 100마리 잡았고. 와, 야, 이거 돈 진짜 많이 주는데? 아직 1단계인데 이 정도나 준다고? 그 다음에 미노타의 던전 입장 한번 해보면은, 여긴 경험치 던전인가요? 맞나 모르겠네. 야, 근데 이 게임 아무리 봐도 잘 만든 것 같아. 맞네, 경험치 던전. 경험치 주네요. 레벨 엄청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깡! 레벨업 오지게 많이 해. 자, 이제 2-10 스테이지까지 존버한 다음에 남은 다이아 캐릭터 뽑기하는데 다 쓸게요. 그게 바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 판단.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2-10까지 왔고 캐릭터 소환이 열렸어요. 한번 소환을 해봅시다. 100회 소환 요렇게 하면은 뭐 대충 요렇게 나와야고. 캐릭터를 한번 바꿔볼게요. 뭐가 좋지? 아, 다 보유 효과도 있고 장착 효과도 다 다른가? 아, 아니네, 똑같네? 근데 스킬이 달라. 대충 좋아 보이는 애들로 요렇게 낄게요. 약간 범위기 쪽으로 요렇게 해야겠어. 오케이, 싹 다 바꿨고. 뭐가 좀 세졌나? 와, 데미지가 확 다른데? 아, 이게 보유 효과 때문이구나. 와, 야, 스킬 봐라. 이 게임은 스킬 뽑는 대신에 그냥 캐릭터 뽑기로 해버린 거네. 캐릭터가 좋을수록 더 좋은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는 잠깐만, 3-10까지 존버해야 되나 이거? 일단 다이아 생겼으니까 한번 캐릭터 더 뽑고. 캐릭터도 합성되나 이거? 지금 똑같은 게 좀 여러 개 나왔거든요. 뭐가 좋은 거지? 아, 각성할 수 있구나. 아니, 캐릭터를 근데 그렇게 많이 뽑았는데 지금 새로운 게 하나도 안 나왔네. 딱 봐도 엄청 많이 뽑아야 되는구만. 아이, 그리고 이게 보면은 길드 시스템도 있거든요. 5-50까지 가야 된다. 어? 길드 만들라고 했는데 오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하려면은 지금 바로 그냥 현질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몹들이 보면은 한 방에 잘 안 죽어요.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상점 한번 둘러볼까? 광고 제거가 있네? 이 게임 왜 광고 제거가 있지? 뭐가 있나? 뭐 소환 패키지, 무슨 어쩌고 저쩌고 패키지, 1일 패키지, 주간 패키지, 월간 패키지, 더럽게 많네 이거. 빵다이어 얼마야 이거? 11만원에 30만 루비? 어, 근데 이게 횟수 횟수가 무제한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0회 제한이 걸려있어요. 아, 스킨 다이아로 이거 스킨 살 수 있구나. 그러면은 잠깐만, 스킨에 보유 효과가 있나? 그걸 봐야 되는데. 아, 보유 효과 있네. 어, 근데 스킨 너무 비싼디? 에라이 모르겠다. 바로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이제 뭘 샀냐면은 99,000원짜리 패키지 5번 샀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기에는 사실 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다이아가 150만 개나 있긴 한데 지금 뽑기 대충 해보니까 알겠어, 이걸로는 부족해요. 아, 이거 스킨을 사야 되나? 바니걸? 아니 잠깐만, 이게 아닌데. 스킨을 사기에는, 아, 이게 너무 비싸. 지금 무기도 뽑고 장비도 뽑고 그래야 되는데 저기다가 다이아를 쓰는 건 너무 아까워요. 일단 뽑기부터 합시다. 뭘 뽑아야 되냐? 무기부터 갑시다. 250회 소환하는데 다이아 25,000개씩 들어가. 야, 너무 많이 들어가. 그냥 대충 적당히 뽑을게요. 오케이, 다이아 69만 개 남았고 합성 한번 해볼까요? 무기가 그래도 꽤 많이 나왔어. 지금 어디까지 나왔지? 칼은 유니크 1티어 바로다가 장착. 활은 이것도 유니크 1티어. 지팡이가 근데 유니크 3티어. 아, 이거 아닌데. 그 밑으로 무기가 지금 두 단계나 더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뽑냐? 너무 빡센데요? 다이아 싹 다 모으면은 몇 개야? 75만 개? 요걸로 갔다가 방어구를 뽑아야 되나? 아, 그냥 무기 뽑기로 다 때려 박을까?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잠깐만, 뽑기 확률 좀 보자. 보면은 지금 유니크가 1% 확률로 나오고 그 다음 게, 아니 이 게임 장난질을 하나 무슨. 와, 마지막 등급은 합성으로 만들어야 돼. 뽑기에서 절대 안 나와. 근데 레전드 등급 나올 확률이 뽑기 레벨 11부터네 그러면 모든 다이아 그냥 방어구 뽑기하는데 쓸게요. 이게 바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 판단. 확률이 너무 구데기다. 이것도 웬만하면 전부 다 유니크 1티어로 맞춰야 돼. 오케이, 다이아 다 썼고. 장비가 어디까지 나왔지? 투구는 유니크 2티어. 아, 아깝다. 갑바는 유니크 3티어. 장갑은 유니크 2티어. 여기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아직 뽑게 할 게 남았죠? 이건 또 뭐야? 던전이 오픈되었습니다. 정령의 협곡이랑 불멸의 사원. 어, 뭐야? 현질하라고? 아, 네. 3-1로 넘어왔구나. 데미지가, 와, 야, 엄청 세졌어. 아까 A단위로 떴는데 지금 데미지 B단위로 뜹니다. 확실히 세졌어요. 근데 제가 왜 캐릭터 뽑기 하는데 다이아를 안 쓰고 왜 이상한 데다가 다이아를 썼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현질 오지게 해가지고 캐릭터 소환권이 1500장이나 있어요. 그래서 장비 뽑기 하는데 다이아 다 쓴 겁니다, 그냥. 자, 캐릭터 뽑기 한번 해봅시다. 좋은 거 나올라나 모르겠네, 이거. 일단은 캐릭터 뽑기 다 썼고
유물소환권도 1500장 있거든요. 근데 이건 3-10대 오픈이라 이따가 해야 되고, 캐릭터 보면은 어디까지 나왔냐. 오, 꽤 많이 나왔는데? 바로다가 장착. 어, 레전드 등급까지 나왔네. 마법사만 빼고. 그러면 여기서 애들 레벨업을 이렇게 해줘야겠죠? 와, 만렙 찍었다. 100. 그 다음에 원거리도 레벨업. 얘는 레벨 100 못 찍을 것 같아요. 재료가 딸려. 아, 각성도 할 수 있구나. 바로다가 각성. 각성은 그냥 보유 효과라서 따로 장착 안 해도 됩니다. 와, 데미지 엄청 세졌을 것 같은데? 자, 싸우는 거 보면은, 와, C단이야, C단이. 미쳤어. 이거 지금 캐릭터 만렙이라. 와! 야, 마법 미쳤다. 야, 와, 그냥 다 미쳤어, 애들. 돌았어요, 이거지.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라고. 일단 던전을 한 번씩 돌아줍시다. 정령의 협곡. 여긴 뭐 하는 데지? 와, 스킬 미쳤다, 이거. 아, 무기 강화석 주는구나. 불의 사원은, 뭐야, 한 마리만 잡으면 돼? 어? 얘 뭐지? 어, 끝났어요. 아, 여기서 그 캐릭터 업그레이드하는 그 보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대로 방치하면은 꽤 멀리 가겠는데? 뭐 순위권은 아니어도 뚫을 수 있는 건 다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3-10을 깨가지고 유물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유물 한번 뽑아봐야죠. 뽑기권 지금 1530장 있네요. 바로다가 그냥 다 뽑아버려야지 이걸. 이것도 데미지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오케이, 뽑기권 다 썼고 유물 들어가 보면은 레벨 오지게. 아, 이 성공 확률이 있구나. 아, 근데 레벨업하는 속도 왜 이렇게. 아, 내가 직접 해야지 그냥. 아, 안 되겠다. 아이, 거녀석. 계속 실패 왜. 아, 유물 강화하는데 한참 걸리건데 이거 지금 너무 많이 뽑았어요. 와, 맥스 찍었다. 맥스 미쳤다. 레벨 100이 맥스인가봐요. 오케이, 드디어 강화 다 했습니다. 와, 유물 종류가 엄청 많아요. 데미지 좀 세졌나? 어, 확실히 좀 세진 것 같기도. 자, 그리고 이제 할 게 뭐냐, 던전을 뚫어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자동 돌파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돌려놓으면 계속 입장할 수 있거든요. 빠르게 넘길게요. 와, 이 빡센 거 봐라. 여기서 포기해야겠다. 오케이, 모든 던전 다 돌았고 레벨업 오지게 하고요. 와, 레벨 1000 찍었다. 어? 뭐야? 아, 이것들 자꾸 현질하라고 나 저기 하네. 엔젤리 큐어소드? 이거 뭐지? 살까? 아, 아니야, 유혹되지 말자. 와, 드디어 치명타 확률 업그레이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엄청 비싸. 그리고 마일리지가 있었는데 이걸로 뭐 할 수 있지? 루비랑 바꿀 수 있구나. 아, 뭐야, 스킨도 살 수 있어. 아, 이건 무조건 사야 돼. 바로다가 구입하고 또 구입하고 또 구입하고. 그 다음에, 아니야, 루비랑 싹 다 바꿔. 아, 이러면 안 되나? 뭐랑 바꿔야 되지? 아, 그래, 불멸의 사원 이거랑 바꾸자. 뭐야,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사네. 그럼 나머지 싹 다 루비로 바꾼 다음에 무기 뽑기하는데 싹 다 써야겠다. 좋은 거 나오겠지? 제발 나의 판단이 맞기를. 하나라도 좋은 거 나와. 다이아 다섯 그 보면은 칼은 똑같고 활도 똑같고. 어, 지팡이 하나 나왔네. 유니크 2티어 스킨도 장착해주고요. 뭐 보유효과라 장착 안해도 되지만 이제 이 상태로 스테이지 방치만 하면 됩니다. 아, 레이드도 있었네. 어, 곧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자, 드디어 레이드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아, 이것들이 자꾸 연질하라고 하네. 이거 한번 참여해볼게요. 레이드 입장. 오! 뭐야? 우왕, 난 드래곤이다. 죽어! 야, 데미지 오지게 넣어라. 얼마나 넣으려나? 이 때릴수록 드래곤의 레벨이 올라가거든요? 하는 거 보니까 20레벨도 못 찍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빡세네? 스킬 터지면 되려나? 아, 스킬 터져도 안 되는구나. 3초, 2초, 1초, 땡땡땡. 여기까지. 랭킹 1700등? 와, 이 게임 한 사람 진짜 많나 보네. 와, 지금 5-1까지 왔는데 장신구 소환이 열렸어요. 아이, 또 연재. 아, 이것들이 좀 장난치라. 그만 연주하라고 해야지 그냥. 내 돈 얼마나 빨아먹으려고.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지금 장난치라 하나 요즘에 그냥 지금. 아니, 장신구 뽑기? 뭐 중요한가? 중요하겠죠? 안 그래도 지금 다이아가 20만 개나 있긴 한데 이걸로 다 뽑아봐야겠다. 바로다가, 오, 쉣. 야, 이거는 다이아 진짜 많이 들어가네. 다이아 다 썼고 장신구 한번 볼게요. 반지. 어? 뭐야? 아, 이거는 합성이 뭐가 좀 이상하게 돼 있네. 일괄 합성. 아,
전부 다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합성해. 야 이거 약간 확률적인가 보다. 오케이 합성 다 했고 장비를 장착을 해볼까요? 능력이 공격력 증가, 명중 증가. 그 다음에 목걸이는 장신구 공격력 증가, 럭키 치명타 대명지? 이건 또 뭐야? 그 다음에 팬턴드 공격력 증가, 방어력 증가. 데미지 좀 세졌나요? 아직도 C단이긴 한데 확실히 세지기는 했습니다. 이 C단이가 조금 여기서부터 빡세네. 다음 등급으로 올리기가.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어빌리티 있었잖아. 아 근데 이게 각성을 해야지 좋네. 그거 아니면은 한 칸밖에 못해요. 그래도 한번 돌려봐야겠다. 와 에픽 떴다. 이거 1% 확률로 나오는 거거든요. 럭키 치명타 데미지. 그냥 여기서 멈춰야겠다. 아니 이거 확률이 너무 낮아. 자 드디어 6-1까지 왔는데 제가 이걸 기다렸습니다. 길드. 야 또 연질하라고? 스테이지 깰 때마다 나오네. 자 아무튼 길드를 창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썩소단 소개글 안녕하세요 케케케. 자유가입 한 다음에 레벨은 최소 2000 이상 길드 창설.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 네 데몬 스쿼드 키우기 팀 방치형 RPG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야 이 게임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한 게임 중에 가장 갓게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뽑기할 게 상당히 많고 다이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 어빌리티 맞추기도 생각보다 빡세고 스킨도 너무 비싸요. 너무 많고 마지막으로 랭킹이나 보자. 와 여기까지 왔는데 5400 등 하는 사람 진짜 많은가 봐 이거. 와 아니 뭐 아무튼 데몬 스쿼드 키우기 팀 방치형 RPG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